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Good morning, everybody. I'm Dr. K야. 자, 10월 15일, 또 한 주를 여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들, 상쾌한 아침. Good morning. 하하, 박수 치면서. 자, 우리 오늘 한 주도, 자, 이번 한 주도 화이팅 해요. 우리 잘할 수 있습니다. 그죠? 아침을 이렇게 활기차게 열고, 자, 열심히 해보고자 하는 우리가 성공 안 하면 누가 성공하겠습니까? 그죠? 우린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전일 해외 시장부터 잠깐 체크해보자면요. 금요일이죠. 자, 다우존스 플러스 1.15% 상승, 나스닥 플러스 2.29% 상승, 필라델피아 반도체 1.97% 상승, 그리고 독일은 마이너스 0.13% 반등하다가 좀 밀렸어요. 갭 상승했다가. 그죠? 요런 것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 팔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그죠? 어떻게? 갭 상승해서 시장을 쭉 밀렸다고.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중국의 상해 종합이, 플러스 0.91. 그리고 항생이 플러스 2.12. 그리고, 대만의 가권이 2.44. 그리고 니케이가 플러스 0.46. 그래서 전 세계가 반등하는데 우리나라도, 같이 반등해. 먼저, 그죠? 먼저, 반등을 시작했다시피, 먼저란 표현은 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가 반등하는데 같이 동참했다. 나쁘지 않았다. 자, 그 상황, 닥터K는 알 수 있었다는 것이 선물이 같이 매수를 할 때 선물이 1. 몇 퍼센트 올라갔지 않습니까? 보시죠. 1.43. 그죠? 그리고 여기는 2.37 정도 올라갔었어요. 이게 다우 선물 그리고 나스닥 선물인데 장중에 반드시 체크하셔야 된다. 오늘은 그냥 보합권이지 않습니까? 오늘은 아직까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마 월요일이고 하니까 나중에 뭐 장중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밑으로 급락만 나오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반등 시도 오늘 내일 정도까지는 가능한 구간인데, 워낙 하락폭이 크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이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고 있네요. 자, 이것이 여러분들 현물과, 현물이라니까 좀 그렇는데 광물 아닙니까? 그죠? 자, 주식 시장이 흔들흔들하면 뭐라고요? 금이나 이런 쪽으로 대체할 수 있는 쪽으로 몰린다고요. 그동안에 신나게 빠지더니 왜 갑자기 오릅니까? 주식 시장이 폭락했거든요. 금리하고도 관계 있고. 이해된다. 출석 체크와 함께 1번 눌러. 예이야. 이해된다. 주가가 흔들흔들하고 금리가 올라가고 하면 주가가 내리고, 주가 내린 부분에 대해서 공격적인 운용을 하기가 부담스러워지니까 금리 인상된 대로 이동되고 좀 더 안전 자산인 골드 쪽이나 이런 쪽으로 옮겨간다고요. 이런 게 시장에 다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반드시 해외 시장 중간중간에 한 30분에 한 번씩이라도 체크해야 돼요. 아니면 여기 밑에 티커 툴바 같은 거에 컴퓨터로 하시는 분들 이거 나오게 할 수 있죠. 돈 좀 내야 돼. 옛날엔 돈 좀 냈었는데 요새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내는 한이 있더라도 실시간으로 지켜봐야 돼요. 딜레이 말고. 증권사에서 딜레이 자료 주거든요. 15분, 20분. 그거 보면 안 돼요. 1분에 작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시간 반드시 여러분들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전일 올라갔는데 우리나라 야간 선물에는 그냥 막 보합이에요. 마이너스 0.02. 왜? 장중에 올라가는 거 알고 기관 외국인이 미리 샀기 때문에 그냥 미국이 올라간다는 거 알고 있었다는 거죠. 뭘로? 해외 선물로.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약보합입니다. 그죠? 자, 우리나라 전일 상당한 상승폭을 가져오면서 코스피, 코스닥 다 반등 시도 하고 있습니다. 자, 낙폭 강한데 닥터K는 여기 인근에서 플러스 내고 다 팔아버리고 이 전세계가 폭락을 맞고 있는 거 전부 다 피해냈습니다. 그리고 한 푼의 손실도 없이 다 피해내고 전일 금요일날 들어가라 그럽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6개 중에 사자마자 5개 이상 플러스. 지금도 거의 뭐 플러스건인데, 그죠?
유플러스하고 현대중공업은 약간 후발입니다. 앞에 네 개가 주력입니다. 주력. 밑에 LG 유플러스와 현대중공업은 사주고 싶은 업종 대표주기 때문에 지금 낙폭을 이용해서 잠깐 들어간 거예요. 자, 전체 전강판 한번 보죠. 삼성전자, 뭐 강보합 정도고, 하이닉스 안 좋네요. 조선, 헌울은 뭐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그죠? 아직까지는 바이오가 좀 세네요. 그러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있다 아닙니까? 그죠? 문제가 없어요. 골고루 적당히 퍼트려 놨습니다. 왜냐하면 한 2, 3일 동안은 적당히 다 돌아간다고 일단 판단했을 때한 군데 치중했다가 잘못하면 수익률이 오히려 더안 좋을 수도 있고, 적당히 사고 싶었던 업종 대표주 6개 풀어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잘 가는 놈들 있고 잘안 가는 놈들 있을 거예요. 잘 가는 놈들이 2, 3일 올라가가지고 어느 정도 목표치에 달성하면 그거는 다른 거예요. 잘 가고 있는데 목표치 안 왔는데 팔고 못 가는 놈 들어가는 거 말고요. 적당히 3, 4일 코스, 닥터K는 주로 한 3일 코스 많이 합니다. 스윙으로. 목표치 어느 정도 끌고 가는 3, 4일짜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목표치 어느 정도 나오고 흔들림 보이면 적당히 비중 축소하고 나머지 턴하는 종목 나오면 그게 다 추가 매수해서 수익 극대화하는 전략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이오 좀 강세 일단 될것 같고, 2차전지 약간 강세. 그다음에 중국 관련해서 낙폭 좀 심했던 종목들 약간 강세 출발 보이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시장 열어봐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체크리스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시장 중요합니다, 지금. 그리고 아까 해외선물 있죠? 미국의 해외선물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잘 주시해야 됩니다. 일단 GS건설, GS건설, 삼성 바이오로직스, SK이노베이션, SK머티리얼 여기가 주력이다 말씀드리겠고, 자, 간단하게 뉴스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 보니까 셀트리온과 신라젠의 신약 가치는 과연 어떻게 산정할 수 있을까? 기사가 있던데 한번 참고를 해보십시오. 무슨 논문이더구만요. 어렵기도 어렵고, 그 기사 내용 한 절반 이상밖에 못 봤어요. 머리 아파요. 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기본적 분석, 물론 중요합니다. 기본적 분석을 해서 신약 가치가 얼마고 얼마고 산정이 됐다 치죠. 그런데 그 가치가 그렇게 있다고 맹신을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미국과 유럽에 셀트리온이 진출해가 얼마 얼마 예상이 되는데, 그럼 뭐합니까? 여기 5% 두들 맞는 거, 이런 거 두들 맞을 겁니까? 제가 뉴스를 실렁실렁 보는 데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매출이 좋을 것 같고 한데 여기 떨어지는 거 이거 두들 맞을 거냐고요. 여기 31만원에서 여기 두들 맞을 거냐고요. 그래서 전 뉴스를 실렁실렁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도 뭐 하는 회사인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매출이 기대되는가? 이런 비전이 있구나. 저한테 반박할 수 있는 분도 있어요. 제가 100% 맞다는 거 아닙니다. 제 기준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본적 분석 많이 해 놓으셨다면 나머지 기술적 분석도 충분히 참고하셔라.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더. 빠지는 거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중장기라고. 자, 뉴스 브리핑 하도록 하죠. 자, 연방 공개 시장 위원회 FOMC라 그러죠. 9월 이사록 공개가 17일 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수요일이죠. 한국은 금통위가 18일 날 목요일 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사회 의사록이 왜 중요하냐? 그 내용 안에 금리 인상 속도를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뉘앙스 때문에 시장이 반응을 하거든요. 자, 그에 앞서서 10월 4일 날미 연준 의장 FED죠. 제롬 파월이 미국은 아직까지 중립에 가까운 금리보다 한참 멀리 있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추가로 금리 인상 가속화하겠다는 그런 뉘앙스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요동을 치는 게 금리가 자꾸 올라갈 것 같으니까 시장이 요동을 치는 겁니다. 금리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국채, 미국채 10년물 뭐 3점 몇 프로까지 올라가게 되고,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지금 상당히 전 세계가 요동을 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대체적이 아니죠. 금리와 주가는 반비례합니다. 금리가 올라가면요, 주가가 하락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안전자산을 아무래도 선호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1%더 올라간다 칩시다. 난리나요. 주식시장은 난리가 납니다. 그죠? 우리나라는 1.5입니다. 미국은 2.25고요. 퍼센트. 그래서 그 금리 간의 갭이 있는 부분도 상당히 우리가 지금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서 아마 우리도 주가를 이제 더 이상은 좀 동결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시장의 컨센서스도 그렇고요. 11개월째 동결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연달아 올릴 때 우리는 안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 격차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리고 지금 환율이 좀 많이 올라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외국계 자금이 자꾸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요. 다행히 조금 환율이 안정으로 다시 조금 돌아서는 기미를 금요일에 보여줘서 다행입니다만. 자, 금리가 낮으니까 어떻습니까? 시중에 금리를 낮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바람직한 쪽으로 가면 좋은데 그런 쪽으로 고용이 확대되고 그러니까 기업이 이윤이 더 많아지고 그 이전에 개인이 소비도 좀 촉진을 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기업이 이윤도 많아지고 그럼 투자를 다시 하고 고용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부동산 쪽에 많이 몰렸다 이렇게 의견이 있거든요. 가격 급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리 인상에 지금 여유는 충분히 있어요. 자금 유출도 지금 막아야 되겠고. 그러나 그렇게 하자니 가계 부채가 상당히 지금 많이 급증해가 있는 상태에서 저소득층 내지는 영세 사업자들이 이자 부담이 올라가 버리면 상당히 이제 또 경제가 휘청휘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지금 저러지도 못하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올라가긴 올라갈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뭐 뉴스들 보면 지금 삼성 SDI도 있고요. 자, 뉴스 2차전지 뭐 확대될 것 같다. 3분기 실적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SK이노베이션도 실적 괜찮을 것 같다. 자, 정제마진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미리 1, 2개월 전에 원자재 그러니까 원유가 쌌을 때 들어왔던 게 정제마진이 높아진다고요. 지금 가격은 기름값이 올라가면 바로 반영이 되는데 그 원자재 값은 아직까지 1, 2개월 딜레이가 있지 않습니까? 래깅 효과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차이 때문에 실적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SK 머터리얼스 그리고 2차전지 쪽에도 같이 강점 있는 회사입니다. 그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시작했습니다. 와, 116명 실화입니까? 야, 참. 닥터케인 모든 방송을 녹화를 다 해놨습니다.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주 여러분, 닥터케이의 전망이 틀렸는지 모든 게 녹화가 다 되어 있으니까 가서 검증해 보십시오. 셀트리온은요, 여기가 깨지면 25만 원 오고 25만 원 사면 30만 원 온다고 예측을 했었고요. 그것도 정확하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여기서 여기 깨졌으니까 여기 35만 원 사면 40만 원 간다. 예측 정확했고요. 45만 원에서 55만 원 간다. 정확했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검증을 하십시오. 검증을 하시고 금요일도 그렇습니다. 사 하자마자 6개 중에 5개 갔어요. 그동안에 실컷 현금 보유하면서 다 패스하고 다 패스하고 낙폭 전 세계가 두드려 맞는 낙폭 다 패스하고 해필천이 들어가가지고 지금 현재 성공적으로 가야 되는데 마이너스 0.42% 지금 마이너스 출발했습니다. 코스닥은 플러스 0.12 상승 출발. 자, 중요합니다. 그래서 닥터K 오늘 치과 가는 것도 미뤘어요. 치과 갈수 없어요. 봐야 돼요, 오늘. 타이트하게 보초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포트폴리오 별로 문제 없었죠? 조금 약세에 출발하네요. 자, 여기 전저점까지 내려오면 안 되기도 당연히 안 되고 여기 정도 안 깨야 돼요. 2145안 깨야 됩니다.
야, 하루만에 민다고? 탑건. 지금, 와, 올라가야 되는데 왜 내려오냐? 힘들게. 아, 좀 가자. 그만 좀 힘들게 하고. 근데 사실, 아, 크게 시장이 좋을 건 없어요. 낙폭 너무 세기 때문에 이거 바운드 먹는 거한 이틀, 3일 코스로 가져가려고 하는 건데, 야, 오늘 바로 밀려버리면 좀 서운하지. 아직 먹은 것도 없는데. 서운하지. 그러면 안 되지.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저께 1.5% 올랐어요. 여기 얼마 올랐습니까? 3.4% 올랐습니다. 쉬어가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켜야 될선좀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녀 관계도 지켜야 될걸 지켜야 되잖아요. 손만 잡겠다 해놓고 뽀뽀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미성년자 없죠? 아, 야, 요새 뭐, 키스가 뭐 그런 이상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말하다 보니까 이상해졌는데. 좀 지키자, 여기는. 여긴 지켜야 돼. 진짜 안 돼. 아, 세게 물리면 안 되는데. 자, 프로그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마이너스 270억, 코스피, 코스닥 마이너스 150억. 자, 환율. 환율. 야, 이거 아직도 안 나와요, 환율이. 환율 보합이네요.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꺼도 몇초 있다가 꺼져요. 그래도 몇초 있다가 또 기침하기도 그렇고 해서 기침 설정 들어가는 거좀 이해해 주십시오. 아, 너무 많이 빠지면 안 되는데. 해외선물. 잠깐만요. 미국 별 문제 없고. 자, 빠르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상승한 게 있기 때문에 크게 무리 있는 정도는 아닌데, 연속적으로 좀 가줘야 보너스가 좀 나는데, 별 지금 영향가가 없어요, 현재. 자, GS건설. 아직까지 양호입니다. 양호고, 외국계 소폭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자, 여기 안 깨야 돼요. 외국계 소폭 매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야, 올랐던 거다 토해내고 있어요. 안 던집니다. 더 지켜볼 겁니다. 외국계에서 소폭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외국계 매도 나오고 기관 매수가 들어오네요. 외국계도 매수가 좀 들어와야 되는데. SK 머티리얼 플러스 전환하려고 하고 있어요. SK 머티리얼 19만 2천 이상 바라보고 있습니다. LGU 플러스 밑에 쳐져도 산다 그랬어요. 아직까지 대기. 자, 이건 주도주뿐이고 이건 잡아 나가야 됐습니다. 통신주와 주도주거든요. 5G 메리트 있어요. 자, 외국계 매수세 많습니다. 잠깐 주춤해도 문제없어요. 들어갈 겁니다. 현대중공업 플러스 전환하고 있어요. 외국계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별 문제없어요. 이게 자, 한번 줄넘 해놓고 잡아 땡기면 땡큐입니다. 아직까지 우려할 정도는 아닙니다. 여기를 안 깼으면 좋겠어요. 콜옵션 11억 풋 5억? 뭐이 정도는 별 상관없어. 그런데 오늘 기관 외국인 다 패대기 치네요. 야, 하루 사고 패대기 친다고?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죠? 처음에 손만 잡고 싶었겠죠. 너무 이쁜 여친인데 손만 잡아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아, 뭐야, 이씨, 이거, SK이노베이션. 아, 짜증나. 얘가 가기 전에 제법 짜증나게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기도 보면 연락 짜증나게 해놓고 갔어. 그러니까, 걱정할 정도는 아닙니다. 먹은 걸 토해내서 그렇지. 아직까지 성부가 안 났기 때문에 안 던집니다. 응, 현대중공업 갑니다. 땅이, 야, 좋겠네. 땅이 여기 샀고. 좋나? 좋을걸? 아마. 여기. 그 다음에 어디 갔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여긴가 샀을걸? 야, 씨, 죽이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몇 시야? 여기 샀거든. 1시 20분. 이거 1시 20분이면 여기로 땡겨와. 거짓말 따위는 안 하니까. 사자마자 땅이가 최고 죽이네, 지금 현재. 야, 유 플러스는 샀나 모르겠다. 유 플러스 걱정 안 하고 있어요. 걱정 안 합니다. 여러분, 걱정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면요. 제가 모든 기법이 우리 선생님한테 배웠어요. 우리 선생님이 전문가거든요. 우리 선생님 방송을 안 했어. 그게 유튜브를 안 올렸었어. 최근에 올리고 있습니다. 이제 9월달부터. 야. 잘못하면 저 진짜 방송 못하는 경우 생깁니다. 잘못하면. 좋은 쪽으로 봐주면 다행인데, 겹치잖아요. 그 사람한테 배웠으니까 그 사람과 겹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십시오. 좋은 쪽으로 제가 뭐 좋은 쪽으로 방송하고 있다고 판단하면 저하고 관계도 나쁘지 않으니까 연락하고 이런 사이는 아닌데 그래 내니 눈딱이라고 그래 뭐 지가 만드는 것도 아니다 하니까 배웠다 하니까 봐주지 하면 계속 할 거고요. 야 장난하냐 이러면 못합니다. 진짜입니다. 자, 별 무리 없고요. 별 무리 없습니다. 포트폴리오 별 무리 없어요. 걱정 안 됩니다. 아, 연속적으로 한번 더 가져와야 조금 거품도 물고 보셨습니까? 봤어요? 이러고 막 해야 되는데. 비시비시를 하니까 비시비시를 해도 별 문제 없어요. 갈라고 폼 잡고 있어요. 전부 다 살짝 흔들기. 아침에 달라드는 애들 흔들기. 어저께 미국 갔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미국이 어저께 갔잖아요. 그죠? 아침에 달라드는 애들 있을 거 아닙니까? 상방으로 야호 미국 갔지. 이제 우리도 반등하는가 보다. 하는데 미드람 쳐져요. 예? 미드람 쳐진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갈 수도 있어요. 소설 많이 써봐야 됩니다. 보세요. 상승으로 선물 200개 샀다가 다시 던지죠, 일단. 외국인이 손바뀜 딱 넣으면서 올라가야 돼요. 여기 마이너스 300이죠? 이게 부 올라가면서 아침에 털었거든. 1분봉 볼래요? 이래 돼버리면 다 틀려요. 많이 틀려요. 전일 오버나 했던 애들 있죠, 선물. 여기 개발하기가 시작하고 엄벙 뚝뚝 떨어지면 던져요. 아이고야, 선물. 선물, 오늘 신란가 보다. 던지고 나면 올라갈 수 있어요. 니가 어떻게 그리 잘 아는데. 닥터 K는 선물 옵션 트레이더 13년 차입니다. 선물 옵션으로 신나게 집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를 죽이는지, 나를 죽인 거는 우리 개인 같이 죽이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시장을 교란하는지 대부분 확률 높게 맞추고 있어요. 됐고요. 여러분들 검증해 보시면 됩니다. 그랬는가, 안 그랬는가. 삼성전자, 아, 오기, 이, 더 가야 돈이 되는데, 아, 참. 누님. 아유. 그죠? 자, 뭐라고 했습니까? 전기전자가 많이 갔거든요? 전기전자 오늘 쉬어주고, 아, 다른 종목들, 업종군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자,
자동차 좀안 갔었는데, 자동차, 기아차 제외하고는, 야, 기아차 썩 죽네. 이거 깨지면 안 좋은데. 그 다음, 조선주 돌아서잖아. 그죠? 뭐라고 했습니까? 조선주 돌아선다고요. 이렇게 순한매. 이해된다, 7번. 뭐라고요? 갔던 애들 잡아놓고, 먼저 갔던 애들 지금 잡아놓잖아요. 먼저 갔던 애들. 자, 내수주 갔어요, 분명히. 그리고 전기전자 갔어요. 걔들 한꺼번에 못 간다고. 걔들 잡아놓고 못 갔던 조선주하고 통신주 이런 거 들어온다니까요? 자, 조선주 2.7% 가네! 어, 예! 3.1% 가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순환매. 아시겠습니까? 전에 샀는데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유, 가도 못하는데 삐리삐리하는데 사라고 말이에요. 가네요. 이게 순환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먼저 갔던 애들 쉬어주고 그 다음 It's my turn! 내 차례 나도 가야지 하면서 간다니까요. 정확하게 잡았어요. 이거는 일단 됐고요. 자, U 플러스 얘가 비실비실하거든요. No problem. 여기 지키면 아무 문제 없어요. 얼마나 잘간줄 알아요? 보실랍니까? 그냥 쭉 갔어. 그냥 물론 중간중간에 쉬어가는데 이건 당연한 조정이고요. 끝내주게 갔어. 그러니까 시장이 그렇게 흔들려도 안 죽었거든요. 장 후반이나 내일이나 돌아설 가능성 상당히 있습니다. 뭐 죽을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전일도 외국이 샀네. 외국인 쭉 사고 있어. 5G에 수혜줍니다. LG U+가 대장이에요. SK텔레콤보다 더 좋아요. 지금 보면. 그죠? KT는 완전 후발이고요. 안 하잖아. KT 하자는 소리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안 해요. 왜? 최고 약한 놈 뭐라 합니까? 최고 강한 놈. LG U+ 안 되면 너무 높으면 SK텔레콤 이런 거 하지. SK텔레콤 우리 김여사님, 복 많은 김여사님 여기서 사고 뭐 잘했었어. 그죠? LG U+ 가림님이 여기서 사가 막 7%씩 먹고 했어. 여기서 딱 사라 그래. 이상한 데 사라 안 그럽니다. 자, LG U+는 전략적 접근했고 됐고요. 자, GS건설 플러스 가고 있고요. No problem. 여기 올라간다. 여기 이상 간다에 일단 겁니다. 55,000원. 삼성 바이오로직스 좀 빠지는데 상관없어요. 별 상관 안 합니다. 여기 지켜낼 가능성 상당히 높다. 447,000 높아. 447,000은 지켜낼 가능성 높다고 판단합니다. 오늘 바이오를 죽이네요. 바이오를 죽여야지. 그럼 20%씩 가고 10몇 프로 갔는데 좋다고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 어저께 질문한 사람 있었습니다. 인격적으로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뭡니까? 강스텐 바이오? 14% 가는데 오늘 살까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안 봤습니다. 갔을 리가 만무할 것 같은데? 갔을 리가 만무하죠. 2.65. 오늘 어떻게 삽니까? 전에 14% 올랐는데. 여러분들, 이런 거를 여기 월요일날 살까요? 하면 안 된다니까요? 14% 올라서 14% 전일. 얼마를 더 먹겠다고요? 도대체. 자, 녹십자 랩셀인가? 녹십자 셀인가? 들고 있죠. 녹십자 셀. 어저께 잘 해라 했는데 잘 하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죠? 아이고야, 현대중공업 날라간다! 이거 SK이노베이션 미리 올랐기 때문에 보합 내지는 약간 플러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약간 마이너스. GS건설 플러스를 끄고 한4% 정도, 3, 4%. LG U+가 한2% 마이너스 되겠네. 그러면 포트폴리오 플러스 아닙니까? 그죠? 자, 잘해야 되는데, 그죠? 이런 거 간다고 좋아가지고 어저께 어중간하게 따라간 사람 없을 것 같습니까? 참, 안 돼요, 안 돼. 잠깐만요. 고점인지 모르고 따라간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있을 겁니다, 아마. 있을 거예요. 가지고 계신 분들 잘 정리해야 돼요. HLB 물리가 있다는 분들 제가 이야기 좀 들은 거 있어요. 잘 하셔야 돼요. 바이오 쉬어가는 것 같네요. 그죠? 건설주 돌아가네.
GS건설 올라가네. 그죠? 자, 현대중공업 3.5% 올라가네. 전일도 플러스 마감했으니까 4% 가까이 올라가겠네. SK 머트리얼 상승하려고 폼 잡고 있네. 추가 상승. 그죠? 됐어요. 여기 지켜야 됩니다. 좋아요는 눌렀습니까? 여러분들 125분 계신데 좋아요 눌렀습니까? 안 누르신 분 계시면 핸드폰을 보고 계신다. 중간에 실시간 채팅 옆에 딱 보면 꼽혀 있습니다. 그거 꼽혀 좀 하고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무료 방송입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셔야 제가 힘이 납니다. 그리고 다시 실시간 채팅으로 들어오면 돼요.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손가락 두 번만 까딱 하면 됩니다. 저는 목에 핏대 올리면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가락 두 번만 움직이면 돼요. 싫으시면 나가시면 되고요. 자, 선물이 빨리 좀 돌아서고 이거 약간 요게 많기면 되는데 한번 출렁하고 땡겨 올릴 수도 있고. 왜? 여기 올라가면 너무 뻔하잖아요, 현재. 그죠? 한번 출렁했다가 올라가도 어쨌든 여기 인근 안 깨면 오늘 괜찮아요. 그리고 플러스권으로 마감하면 좋겠는데 정 안 되면 보합 정도, 도치 정도로 마감해도 그게 뭐 최악 정도는, 그러니까 좋은 거 중에 최고 안 좋은 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정도만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쉬운 장이 아니에요, 지금. 다행히도 외국계 매도가 뭐 그렇게 심하게 나오고 이런 정도는 아닌데, 이것이 프로그램? 프로그램 한번 볼까요? 프로그램 아직도 마이너스. 그 다음에 삼성전자, 현대미포, 현대중공업 일단 프로그램 매수세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있고, GS건설도 있고요. LGU플러스도 일단 프로그램 매수에는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도에는 셀트리온, 삼성전기, 신라젠, 하이닉스, SDI, 셀트리온 헬스케어, 녹십자 셀,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SK 이노베이션이 지금 매도적이 잡혀 있네요. 됐습니다. 자, 환율 뭐 그만 한데요. 여기 전고점 위로 안 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셀트리온 삼행제 주가 궁금해 하실 거니까 또 한번 체크 한번 해보죠. 지금 제가 포트폴리오를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우리 거 신경 쓴다고 지금 신경을 못 쓰고 있는데, 자, 셀트리온 안 좋아요 지금. 그죠? 큰일 났어요 사실은. 여러분들 받아들이실 분들은 받아들이시고, 그래도 뭐 본인 생각대로 하시려면 본인 생각대로 하십시오. 여기가 깨진 순간 큰일 나요. 정말입니다. 27만원 여기 못 넘어간 저항권이라고 그랬어요. 여기를 강하게 돌파해야 됩니다. 딱 조건 두 개입니다. 월드컵까지 50만원을 가네, 100만원을 가네, 그거 그따위 생각 다 쓰레기통에 집어 던져버리고요. 다 집어 던지고요. 여기 올라가는지, 28만원 위로 올라가는지, 27만원 밑으로 깨지는지에 집중하십시오. 27만원 깨지면 비중 축소해야 됩니다. 어디까지 빠질 수 있다? 25만원까지 빠질 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를 돌파한다? 그러면 다시 29만원까지 반등 노려볼 수 있습니다. 중요 변곡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빠질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현재까지는. 왜? 음봉으로 연락이 밀렸고 5%, 그 다음날은 찔끔 올랐어요. 그죠? 1.1%.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음봉으로 밀리죠. 1%.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강하게 밀리고 반등 세게 못하고
다시 밀리는 게 정상입니다, 일단. 근데 240일 받치고 있어요. 못 받치고 깨지는 순간 25만원까지 밀립니다. 주가의 흐름은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13년 동안 봐온 주가의 흐름은 그래요. 그게 정석입니다. 아니다고 말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무슨 똥소리. 여기 그냥 가볍게 다 띄놓고, 그렇지. 여기 빠져도, 여기 깨져도 바로 올라올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이야기해 보십시오. 주식을 진짜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들은 이야기도 있어요. 자, 야, 여기 깨지면 진짜 문제 생겨요. 여기를 강하게 올라가야 된다. 278,000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깨지면 비중 축소하십시오. 저는 의견을 드렸으니까 실천은 여러분들이 의견을 받아들여서 하든 아니면 그대로 버티든 그건 본인들 알아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를 지켜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27만원.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나게 빠지고 잠깐 반등하고 그 다음에 또 밀리죠. 별로입니다. 셀트리온 제약. 영웅님 계십니까 혹시? 셀트리온 제약 밀리네요. 밀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 깨지면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기 깨지면 비중 축소하는 게 나아 보인다. 일단 말씀드립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홀딩 하겠습니다. 여기 단단하게 지지권 있어요. 아직까지 홀딩하랍니다. 한미약품 아 빠지네요. 러시아에 있는 안나 소식이 없습니까? 주식 안 하십니까 이제? 던지려 했습니다. 여기 48만 2천 깨지면 안 던졌으면 박살입니다. HLB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여기 깨지면 적당히 청산하시는 게 차익 실현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 판단됩니다. 신라젠 마찬가지로 여기 60일 깨지면 밑으로 쳐질 거기 때문에 적당히 차익 실현하는 게 낫지 않을까. 네이처셀 잡주기 때문에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 마세요. 네이처셀은 바이로메드 쳐졌습니다. 이제 별로예요. 주가 여기 안 쳐지고 가야 돼요. 근데 쳐졌습니다. 왔다 갔다 하다가 밑으로 쳐지면 이게 또 이제 안 좋아집니다. 메디퍼스트 여전히 별로고요. 제넥신 여전히 별로고요. 메디톡스 여전히 별로입니다. 여전히 여기서 빠질 건데 던져야 될 건데 했는데 말 안 들었다면 밑으로 작살났어요. 자 채팅방 인원이 그랬습니다. 다 던지라는 이야기 현금 100% 하라는 이야기 때문에 13% 추가 하락 아 안 맞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들고 있었으면 마이너스 40%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맞고요. 안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이런 것도 여기서 처지면 안 좋다 그랬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여기서 처지는 거 안 좋다 그랬어요. 그런 이야기들 잘 받아들였으면 손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내가 손실 나 있다고 안 던지고 한다고 주식이 올라갈 것 같아요? 아닙니다. 주식은 내 손실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자기 갈 길 가는 겁니다. 그럼 그걸 잘 판단해내야 돼요. 6% 좀 빠지네. 아. 잠시만요.
자, 말안한거 맞아요. 제가 말안할때 잠시만요 할게요. 자, 올라가는 거잘 가요. 4.2% 현대중공업. 야, 간다 그랬어. SK머티리얼 간다 그랬어요. 갑니다. 그죠? SK이노베이션 걱정한다 그랬습니까? 걱정 안 돼요. 자, GS건설 더 가고 있네. 그죠? 플러스. 삼성 바이오로직스 조금만 더 가면 플러스. 자, 유플러스 조금 빠지네. 됐죠, 뭐. 그죠? 포트폴리오 플러스 아닙니까? 마이너스입니까? 포트폴리오 플러스다. 7번. 포트폴리오 마이너스다. 8번 눌러보세요. 괜찮습니다. 체크하려고 그래요. 플러스일 것 같은데. 자, 포트폴리오 플러스다. 7번. 아니야. 마이너스다. 8번. 한 군데 많이 실리면 안 돼요. 쌈바 몰빵했댔던가? 맞아요? 영희님. 몰빵하면 안 돼. 그러니까. 왜 몰빵해? 6개 사라 했는데. 한 3개는 사야지. 다안 사더라도. 닥터K 이용법.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개만 사면 안 돼요. 닥터K 신입니까? 한90% 가까이 맞추긴 하지만. 해필, 재수 없게 한 개가 안 맞으면 어떡해요. 그것도 뭐 걱정할 정도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골고루 사라 하는 거 3개 이상 사십시오. 3, 4개. 그래야 수익률, 닥터K가 운용하는 포트폴리오 수익률 같이 따라갈 수 있어요. 영희님, 셀트리온 어떻게 했어요? 30만 2천원에 들고 있습니까? 32만원에 들고 있죠? 그대 들고 있습니까? 들고 있다, 안 들고 있다. 이야기해 보세요. 헬지에 몰빵? 몰빵하지 말라니까? 왜 몰빵해요? 몰빵하면 안 돼요. 세일 왜? 뭘 어떻게? 왜? 너무 좋아서 어떻게? 그대로 들고 있어요, 혹시? 영희님? 그대로 들고 있으면 안 돼요. 나머지는 알아서 하십시오. 다 이야기했으니까. 몰빵하면 안 돼요, 몰빵. 지금 손실 났다는 분은 한 군데 비중 많은 분들이 손실 나고 있고, 적당히 산 분들은 다 플러스 아닙니까? 뭐, 제가 계산해봐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세율 이야기해보라니까 뭘, 왜, 어떻게. GS건설 많이 들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쌈바 두 개가 주력이잖아. 세율은 그지? 유플러스도 많이 갖고 있어. 기다려봐, 기다려봐. 세율, 포트폴리오 마이너스 몇 프로인데, 몇 프로다만 딱 이야기해봐봐. 야, 현대중공업 5% 갑니다. 현대중공업 5% 가요. SK 머터리얼스. 이거 전일까지 치면 몇 프로입니까? 한번 봅시다. 전일 3.7에 지금 그러니까 4% 가고 있죠. 이것도 4% 이거 대략 이거 한 5%, 두개 4%, 5%. SK 이노베이션. 이것도 플러스 아닙니까? 그죠? 플러스. GS건설 당연히 플러스. 그죠? 몇 프로 플러스? 어저께 2.74. 오늘 한 2%. 이것도 한 2% 플러스, 4% 플러스 아닙니까? 그죠?
LGU 플러스가 이제 문제예요. 그러니까 LGU 플러스가 전일 한 마이너스 1%대 되고 지금 추가로 더 두드려 맞으니까 한 2.5% 정도 마이너스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약간 마이너스겠네. 여기 사고 여기 사고 여기 사고 했으니까 제대로 초반부터 제대로 샀으면 그냥 비슷비슷한 정도 1% 정도 마이너스. 뒤에 샀던 사람들은 조금 마이너스. 세율. 그러니까 전체 포트폴리오는 플러스란 말이에요,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전체 포트폴리오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빨리 이야기해봐 빨리. 마이너스 별로 될게 없는데 내가 계산해보면. 한쪽에 편중된 사람도 빼고 플러스지. 근데 왜 눈물 찍찍이야? 마인드 컨트롤 해야 된다니까. 그럼 다 올라가면 내가 여기 왜 있어요? 저기 서울에 지금 벌써 가가지고 국민연금 펀드 해야지, 매니저. 그죠? 시장도 어느 정도 지금 예측이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한 번에 가기보다는 약간 밀릴 수 있다고 아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 번에 올라가면 너무 뻔하거든. 밑으로 한번 쳐줬다가 자, 안 죽는다 하면서 딱 땡겨 올려야 그게 일단은 맞는데, 처지면 좀 흔들흔들 할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키면서 여기까지 빠지면 안 되기도 안 되고 빨리 반등해야 됩니다. 왜? 위로 달라드는 애들 있으면 죽이고 가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포트폴리오 괜찮네. 그죠? 현대중공업 여기서 마이너스 된거 많이 없잖아 지금. 그죠? 크게 걱정 없습니다 일단. 자, 전략이 어떻게 되느냐. U 플러스 분명히 60일까지 처질 수 있다는 거 감안하고 살 때부터 이야기했어요. 60일 인근까지 가면 반등 나오면 한번더 실어주면 반등 나올 때딱 빠져나오면 딱 맞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니까. 그래도 안 되면 손절할 겁니다. 그죠? 자, 선물을 외국인이 패고 있습니다. 예측 가능한 바운드 안에 있어요. 지금 바운더리 안에 있어요.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일단 흔들었어 일단. 그죠? 개인이 밑으로 던지고, 개인이 플러스였잖아요. 200개. 개인이 던지고 외국인이 싹 들어주면서 올라가면 시장 반등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은 풋옵션 또좀더 늘어나고 별 문제 없어. 현재까지는 초반엔 콜이 늘었거든. 맞죠? 볼까요? 봤습니다. 제가 다 봐요 그런 거. 콜이 늘었다가 팍 죽이니까 일단 빼고 있죠. 계속 안 사면 별 문제 없어요. 이게 콜이 또 20억, 30억, 50억 막 늘어나면 안 돼요. 콜옵션 개인이 사면 주식 시장 올라가지 못한다. 주식 시장 탈출 팁 11. 풋옵션 개인이 사면 주식 시장 안 빠진다. 주식 시장 초보 탈출 팁 12. 일단 사고 있잖아. 반등 나오고 폼 잡고 있잖아요. 그죠? 일단은 아직 걱정할 거 없어요. 자, 우리나라 주식 시장의 98% 정도는 외국인 선물이 자주 유지한다. 주식 시장 초보 탈출 팁 10. 빨리 외국인이 매수세로 돌아서야 돼요. 자, 수급 체크합니다. GS건설. 자, 이거 보세요. 불었습니다. 자, 전고점 인근에서. 자, 문제 없고요. 여기 인근 잘 돌파해야 돼요. 불었습니다. 여기서 샀어요. 여기서. 여기 바로 사자 그랬어. 삼성 바이오로직스 아직까지 별 손실 없어요. 공식적으로는 뒤에 산 사람들이 좀 그렇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아직까지는 바이오가 좀 세게 두드려 맞네. 쌈바 외국계 약간 잡히고 있어요. 이거 아래꼬리 달고 올리면 별 문제 없어요. 안 올라가더라도 아랫꼬리만 달아주고 적당히 맞춰도 됩니다. 47만 2천원 정도. 여기 임금만 42만 3천원 정도까지만 딱 올려오면 큰 문제 없어요. 아랫꼬리 달고 이렇게 올라오면 큰 문제 없다고요. 오늘 하루가 밑으로 그대로 다이렉트로 여기 밑에까지 쳐지면 좀 문제 있습니다. SK 이노베이션
재빠르게 아래꼬리 달면서 요렇게 아래꼬리 달면서 요렇게 끝내도 문제없다고요. 이해되시죠? 쌈바. 자, SK 이노베이션 올라가면 플러스 다시 전환 됩니다. 별 문제 없고. SK 머트리얼스 잘 가고 있고 이거 올라간다 그랬어요, 분명히. 외국계 또 들어오네. 기관도 어제 들어왔고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왔죠. 올라갑니다, 이거 거의. LGU 플러스. 자, 60일 인근까지 밀릴 거 각오해라 했습니다, 분명히. 감안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반등 나올 때 추가 매수하면 올라가면 평균단가 낮아지기 때문에 별 문제 없어요. 몰빵을 때렸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몰빵 때리란 말한 번도 한적 없어요, 저는. 현대중, LGU 플러스. 외국계 잡혀 있습니다.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현대중공업. 외국계 잡혀 있네. 띄우네. 위에 14만원까지 갈 가능성 상당히 있어요. 갈 만한 것만 샀다니까요. 포트폴리오 부르시면 됐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자, 셀트리온 위태위태하다 했습니다, 분명히. 이게 깨지는 순간 위태하다고요. 27만 깨지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마찬가지고. 마찬가지입니다. 셀트리온 제약 마찬가지입니다. 깨지면 안 돼요. 오늘 심하게 흔들리면 안 돼요. 셀트리온 삼행제는. 쌈바도 외국계 잡히고 있어요. 자, 삼성전자. 아, 어기누님께. 참. 연봉 너무 세게 떨어지면 안 되는데. 43,000 깨지면 비중 축소해야 됩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아, 가야 되는데, 씨, 가지를 못하고 있네. 풋옵션은 12억으로 늘고 있고요. 선물이 빨리 땡겨 올라가야 됩니다. 빨리 땡겨 올려야 되고, 이걸 빨리 땡겨 올려야 되고, 기관에 오늘 매도세 잡히네요. 야. 이러면 오늘 재미가 없어요. 0.74% 하락입니다. 코스피, 코스닥은 0.53% 하락. 시장이 그렇게 하락하는데 부럽습니다. SK 머트리얼스. 현대중공업 날랐어요. 그죠? SK 이노베이션 누적으로 하면, 전일부터 하면 마이너스 아니고요. GS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장 마이너스 0.7입니다. LGU 플러스 마이너스 1.79. 그리고 쌈바 마이너스 1.58. 양호한 겁니다. 오늘 강세는 조선건설. 남북 경협도 강하네요. 나머진 약세입니다.
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전일 저점 인근으로 세게 밀리면 안 좋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0.8이고요. 종합주가지수 코스닥은 마이너스 0.6입니다. 자, 전일 많이 올란 거에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중인데, 자, 개인이 사고 있다는 게 안 좋고요. 당연히 조정 받으니까 뭐 기관 외국인이 던지니까 조정 받는 거겠습니다만, 자, 선물로 조금 컨트롤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꺼번에 다이렉트로 다 주기는 싫다. 이런 것이 보여지고요. 오늘 밑으로 추가적으로 세게만 밀리면 크게 걱정할 거 없다. 왜? 우리 종목은 잘 가고 있으니까 크게 걱정할 거 없고, 포트폴리오 아까 다 플러스라 그랬습니다. 일부 한 군데 편중되어 있는 사람들 빼고는요. 자, 외국인 지금 선물 땡기는지 여부 잘 보시고, 매도세 별로 크지 않으니까, 자, 1시간 다 돼가는, 50분 다 돼가는데 외국인 마이너스 324억 같으면 크게 코스피는 마이너스 많이 놓은 건 아닙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간이 그동안 좀 잡아줬던 거 차익 실현 내지는 적당히 좀 던지는 상황인 것 같고, 자, 그렇다면 외국인이 강하게 좀 받아줘야 되는데, 외국인이 오늘 기간은 잡을 생각 없을 것 같아요. 딱 기간은 아침에 기조를 거의 좀 그대로 가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오늘 기간은 살 생각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현물에서 많이 들어오는지, 선물을 빨리 땡겨서 기관하고, 아니, 개인하고 지금 크로스 하려고 폼 잡고 있죠. 좋은 거예요, 이거. 개인하고 손바뀜 하면서 외국인이 선물 확 땡겨서 플러스로 전환시키면서 프로그램 매수도 들어오고, 외국인 현물이 플러스권으로 돌아서면서 사주고, 개인이 풋 더 늘어나고 하면 위로 반등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 잘 체크하십시오. 그리고 10시 반에 하는 중국장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해외 선물 마이너스 0.33. 마이너스 0.41 낙폭 좀 심하진 않습니다만 조금 있습니다. 마이너스입니다. 요런 영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 미국이 스트레이트로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아, 스트레이트로 많이 올랐다기보다 잠깐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낙폭을 상당폭 만회를 좀 했기 때문에, 자, 추가적으로 이거 반등을 해야 되는데, 이 모양 보십시오. 별로 안 좋게는 안 좋아요. 그러니까 긴장감 늦추시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방송을 계속 못 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분명히 손절라인 제가 다 말씀드렸고, 손절라인 오고 나면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대처하셔야 된다는 약속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게 반드시 준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전부 관망이 아니라 일단 양호한 편인데, 저점을 심하게 깬다든지 하는 위급 상황이 오면 본인들이 다 처리 잘 하셔야 돼요. 물론 저도 뭐 잘 지켜보고 있겠습니다만. 별로 뭐 걱정할 상황은 별로 없습니다. 아시겠죠? LGU 플러스, 여기가 60일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볼린저 밴드 하단입니다. 여기 만약에 여기까지 도달하면, 여기서 많이 올랐던 거, 목표치 어느 정도 나왔던 거, 밀리는 거 적당히 좀 청산하는 물량 여기다 딱 실어가지고 반등 넣을 때 빠져나온 전략 써볼 겁니다. 그리고 몰빵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저는 몰빵해라는 얘기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골고루 적당히 분산 투자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한 130분 가까이 방송 실시간 참여하셨는데,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방송 시간 안내 드리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40분부터 1시간 방송하고요. 무료 방송입니다. 아침에 무료 방송 이렇게 하는 사람 잘 없을걸요. 있기도 있겠죠. 종목 그 탐색기 하나 틀어놓고 아무 이유 설명 안해주고 그거 이거 사 저거 사 이런 사람 있을란가 몰라도요, 비교를 하지 말아달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중에 1시에 또 체크하고요. 장 마치고 4시에 오늘의 주식시장, 요즘에는 셀트론 삼행제와 바이오주 닥터K가 책임진다 방송에 그냥 오늘의 주식시장을 같이 섞어서 하고 있는데요.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오후 9시 하는 거는 당분간 쉬도록 합니다. 닥터K 좀 휴식이 필요합니다. 자, 구독 안 하신 분 계시면 구독하시고요.
구독하시고 옆에 종 모양 딸랑딸랑 모든 알림 반드시 설정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닥터케이 무료 방송 최강이라고 자신감 가지고 방송하고 있으니까요. 지인들에게 SNS로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날려주십시오. 같이 보자고. 한번 날렸다고 또 안 날리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날려주십시오. 그죠? 못 본 분들 계실 수 있지 않습니까? 날려주시고 방송 참여하시고 방송 괜찮다 싶으시면 좋아요 반드시 좀 눌러주십시오. 힘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시간 채팅 옆에 슈퍼챗 있습니다. 달러 표시. 달러 표시 누르시고 슈퍼챗으로 닥터케이 공식 후원 가능합니다. 적극적인 후원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광고 4,000원 정도 봅니다. 5,000원에서 까졌더라고요. 4,000원 정도 봅니다. 스킵하시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광고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겠고, 자,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 한번 해보시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장중 스팟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 니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